개성이 다 다릅니다. 취미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함께 모여 있는 공동체 안에서는 그 사람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좋아,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호감형, 비호감형 이렇게 나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좀 자세히 보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비호감형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비호감형 사람들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대부분 지나치게 자기는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안 그런 척하면서 매번 자기 유익만 챙기는 그런 사람들 보면 사람들은 그냥 질려하는 겁니다. 그냥 싫어지는 거죠, 싫어지는 거죠. 신앙 안에서도 신앙 안에서도 은혜와 성령 역사 문제에 있어서도 안 그런 척하면서 지나치게 하나님 앞에서도 계산적으로. 그리고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분들 보면, 대체적으로 그래야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뭐 했다 싶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줘야 만족합니다. 내 몫이 챙겨져야 기뻐합니다. 기도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응답이 있어야. 감사가 나오고, 12일째 했으면 내가 드린 만큼, 최소한 드린 만큼이라도 하나님이 그 다음 달에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있어야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서 또 만족해 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다가 중재버리고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물질적인 것 떠나서 은혜의 문제에 있어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자기가 아니다 싶으면 안 해버립니다. 또 자기가 안 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도 방해하고, 교회가 하는 것도 방해합니다. 자기가 아닌데 싫은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이런 모습들을 보면 싫어집니다. 넉넉하지도 못하고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바로 이런 비호감, 소홀해 보지 않는 그런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정말 손에 안 보는 사람입니다. 지는 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오죽했으면 우리가 알잖아요. 형 예사하고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뱃속에서부터 다툴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왜? 왜 다툴요? 서로 먼저 나오겠다고. 내가 장자로 나오겠다고. 장자로 나오겠다고. 그리고서 형 예사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 후에도 어떤 모습이었냐면 계속 거기에 대해서 욕심을 냅니다. 내가 장자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내가 아버지의 기업을 물을 자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장자가 주는 그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항상 마음 염두에 둡니다. 어머니 리브가에게 들었거든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큰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나는 이 말을 믿는다. 그래서요, 하나님,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택하신 게 맞는데 왜 아버지는 저렇게 형만 좋아하는 것인지, 왜 저렇게 형에서만 좋아하시는 것인지, 나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내가 형의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아야지. 그리고 어느 날 형에서가 사냥을 하고 허기 있어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형 앞에서 팥죽을 끓였습니다. 여러분 그냥 끓인 게 절대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산했습니다. 형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이건 무슨 냄새야? 이야 맛있는 냄새 난다. 보니까 동생이 팥죽을 끓이고 있어요. 야곱아 형이 너무 배고픈데 팥죽 좀 먹을 수 있냐? 그거 좀 먹자. 야곱이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형 먹어. 근데 그냥은 안 돼. 왜? 형제간에 뭘더 그래? 아니야. 형 먹어 다 먹어. 나 괜찮아. 다 먹어. 근데 그냥은 안 되고 형그장작권의 축복 낮죠 에서는요 단순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이것저것 생각 안 하고 까짓 것뭐그 장자권 준다고 주는 거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그래 그래. 너 가져. 그리고 멍청한 형 꼬셔 가지고 장자권 빼앗아 간 사람이 야곱입니다.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에 그런 너에게 죽겠다는 약속은 받아냈지만 아버지에게 기도를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예서에게 내가 나이가 많아 이제 늙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 나더라 네가 사장해서 고기를 맛있게 만들어다가 나에게 다오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 이야기를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네 형에게 모든 기업을 물을 그런 기도를 해주신단다. 큰일났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속입니다. 목소리를 변장하고 형 에서의 옷을 입고 또 염소 털을 팔에 다 붙이고 형이 털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작권의 축복, 그 기도를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실 다 주시겠다고 정해놨는데, 그거 뭐목 기다리고 내목 내가 챙겨야지 하면서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자기 거 미리 챙겨버린 그 대표적인 비호감형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예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거기서도 거기서도 정말 성경은 표현을 조금 아름답게 해놨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비호감형 인간의 대표적인 모습을 야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삼촌 라반을 도와서 열심히 일해주는데 이 예삼촌 라반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거든요. 야곱의 목을잘 챙겨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야곱은요 기다리지 못합니다 자기 몫을 스스로 자기가 챙겨 버리는 겁니다 물론 정당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기가 막힌 생각을 해냅니다 애삼촌 라반의 재산 가운데 양들 염소들이 있는데 얼룩무늬진 것, 점박이 있는 것, 아롱진 것, 아저 검은 것 이걸 다 가려내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태어나는 모든 것은 모든 새끼 중에 아롱진 것, 점박이, 검은 것 이것은 제 삭스로 주십시오 제 목소로 주십시오 그럼 나 불만 없습니다 예상님저 라반이 생각하니까 이런 바보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요 그날 저녁에 아들들 시켜 가지고 다 색깔 있는 거다 골라냅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 사흘 길 떨어진 먼데 갖다 놓습니다. 야곱에게는 흰 염소 흰 양만 주었습니다. 야곱이요그양에삼천 라반의 그 짐승을 돌보면서 새끼 벨 때쯤 되면은 양들 염소들이 먹는 우물가에 단풍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로다 이렇게 무늬를 만들어가지고 얼룩덜룩하게 만들어가지고 병풍을 만들어 세웁니다. 그럼 물을 먹은 새끼 뱀장들이 그걸 보고 난, 난 새끼를 낳는데 기가 막히게 아롱진 것, 검정 또 전박이를 낳는 겁니다. 자,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해요? 믿어지십니까? 아롱진 것, 전박이, <laughs> 검정, 그런 새끼들이 보여주면 태어나는 겁니까? 흰색 보여주면 흰둥이가 태어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이제 성경을 부인하는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제가 다 이거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야곱이 형을 속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애삼촌을 속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야곱이 정말로 크게 복을 받고 평안한 삶을 살고 행복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여러분, 바로 왕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험악한 세월을 지냈습니다. 내 인생 자체가 수도 없이 많은 풍파를 지난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야곱은요, 야곱은, 정작 아버지 이삭의 재산은요, 염소새끼 한 마리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몽땅형이 차지했습니다. 장자권의 축복을 받고, 그렇게 정말 약삭 빠르게 얄미울 정도로 그렇게 손에 안 보고 살았는데, 정작 여러분, 야곱은요, 얻은 게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거부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의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새끼가 뱃을때 얼룩덜룩하게 나뭇가지를 병풍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다 그렇게 새끼들이 태어나냐 이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야곱은 여러분 이렇게 야심차게 프로젝트를 준비했지만 이건 내 우리들이 생각해도 아무 소용없는 이상한 행동에 불과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창세기 31장에 보면 정확하게 야곱 이 복받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보셨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라반이 계속 야곱을 속이고 열번씩이나 변역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열 번씩 변형했다이 말이 뭔 말이냐면 정해놓고 또 바꾸고 아니야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이거 열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야곱하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했어요? 알록달록한 것, 아롱진 것 뭐 예를 들어서 전박이 검정 것 태어나면 다니몫이야 네 이렇게 했는데 이 라반요 이 그렇게 나니까 또 바꾸는 겁니다. 뭐라고 이번에는 얼룩덜룩만 기야 전박이도 아니야 아롱진 거 아니야 이번에는 얼룩덜룩만. 근데 기가 막히게 또 얼룩덜룩만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또 바꿉니다. 아니야 아니야 이번에는 아롱진 것만. 근데 기가 막히게 또 아롱진 것만 태어납니다 n 노! 검정 것만, 검정 것만 근데 또 태어났는데 검정 것만 태어납니다 야곱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보여주시는데 애삼촌 라반이 그렇게 변역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꿈에서 보여주십니다 이 암양 암염수하고 교미하는 순양이 다 알록진 것 아니면 아롱진 것 아니면 검정 것 예, 삼촌 라반이 변형한 것마다 그렇게 새끼들을 낳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걸 누가 하셨다고요? 지금 여러분 야곱이 얼룩덜룩하게 나뭇 가지로 병풍 만들어 놓고 그거 보여줘서 낳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야곱을다 지켜보셨고, 예삼촌 라반이 열 번씩이나 변역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셔서, 네. 새끼를 베게 하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예삼촌 라반이 요구한 대로 그렇게 다 순양들을, 순염소들을 준비하셔서 낳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 믿는 성도의 인생을 하나님은 이렇게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성도의 인생은 인간적인 생각이나 방법으로 절대 좋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순정치 않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잘 되는 것 같다고, 돈 벌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여러분, 당장은 나아지는 것 같더라도 절대로 더 나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제가 더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좀 목회하면서 깨닫습니다. 진짜 순전하게 하나님 말씀 믿고 우직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분들 보면은 결국은 그분들이 복을 받습니다. 희한하게. 그분들의 가장 큰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건 도저히 내가 봐도 내가 들어도 금방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근데 그래도 순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치고, 11조 온전하게 들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주일 성수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이런 분들을 보면은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요. 하나씩, 둘씩. 그 모든 문제들, 도저히 지금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인간적인 어떤 꼼수로 계산으로 풍성이지 아니함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있는 성도의 인생은 안달복달하고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세상 욕심으로 꼼수 부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아, 네. 야곱 보십시오. 속이는 자였습니다. 비호감형 인간. 근데 야곱처럼 많이 속은 사람이 없습니다. 사기 결혼에 열 번씩 삭설 변역했지요. 결정적으로 아들들에게 속았지요. 자기가 낳은 아들들에게까지 다 속았습니다. 사랑한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그 아들들에게 속아서 죽은 줄만 알고 있다가, 보세요. 근데 기가 막히게 어떻게 됩니까? 그 속은 것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손해본 것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 일들을 다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 믿는 성도의 인생은 내가 몸부림 치지 않아도, 내가 계산 인간적인 욕심으로 채우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 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몸부림치죠. 머리를 박고 일어서려고 속이려고 손에 안 벌려고 삶의 어떤 그런 기준이 될수 있을지 몰라도 성도는 아닙니다. 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이 되게 인도하시는 그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는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많은 성도들이 이야기합니다. 사업을 뭘 할까요? 이것을 할까요? 저것을 할까요? 어디가 자리가 좋을까요? 다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맡겨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올해는 여러분 이걸 믿어버리면 여유가 생겨나고 이상하게 내 마음가운데 넉넉함이 찾아옵니다 물질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더더욱 하나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올해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발,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는 조금 넉넉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넉넉해, 쨔쨔하지 말고, 쨔쨔하지 말고. 넉넉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어도 품을 수 있는 넉넉함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 힘들고 어렸지만, 주변을 볼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살다 보면 비호감형 사람들처럼 우리가 좁아져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몫 내가 챙겨야지 이거 안 챙기면 내 손해야 나만 바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하나님 믿는 성도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고, 우리의 인간적인 계산 방법에 의해서 자지우지 되시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사람 좋은 모습으로 있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손해 보는 모습으로 놔두시지 않습니다. 야고보세요, 야고. 참으로 손해 안 보고 지는 것이라고. 말 그대로 비호감형 사람이지만 하나님 믿는 성도가 되어져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셨음을 우리가 봅니다 새끼 뱀양 앞에서 나뭇가지를 흔들고 얼룩덜룩 나뭇가지를 세워놓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상한 모습으로 복받은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야곱은 복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야곱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되어지심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조금 넉넉한 마음으로, 넉넉한 모습으로, 좀 여유 있는 모습으로, 폭 넓게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왜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데 그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께 멋진 모습으로 우리를 세우고 이한 주간 아름답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